잠깐만 이러면 안 돼. 이것만서 지면 큰일 나거든요. 본인 지역 경쟁전이라고 봐도 사실 무방한 정도긴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지난번 자유경쟁전 역할고정 랭커 영상 올렸더니 아니 거기는 천상계고 우리가 사는 데는 실력 차이가 확실히 난다 해가지고 오늘 준비했습니다. 블루팀은요 역할고정 골드분들이고요, 레드팀은요 자유경쟁전 플레, 나머지 역할고정 티어들은 골드 이하인 분들로만 모셨습니다. 과연 이렇게 싸운다면은 어떠한 결과가 펼쳐질지 알아보는 컨텐츠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할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렛츠고. 단 시작하기 전에 과몰입 금지. 어디까지나 이거는 일반화시키면 안됩니다. 그냥 이분들은 임시로 모인 12분입니다. 역고 골드 시메트라 순간이동기 설치해주면서 가고 있고요. 작용 골드도 질 수 없죠. 시메트라 순간이동기 설치해주면서 일단 힐벤이 너무 잘 들어와서 역활고정 골드분들이 첫 탄타 압박했어요. 잠깐만 이러면 안 돼. 여기서 당연히 이기고 우리 다음에 플레 역활고정이랑 붙어야 되거든요. 자격 플레분들이 힘내주시길 바랍니다. 리스폰을 한번 맞춰서 가고 있는 플레팀의 민선 톱방 깔면서 뒤로 살짝 빠지고 있고요. 그 사이에 나노 민선 재운 거 깨웠죠? 아 민선 1킬 민선 2킬 죽나요? 잡았어요. 이러면 아 근데 메이가 또 제나타를 잡으면서 리스폰 한번 맞춰야 되는 상황. 파라 다 눈 보지도 않고 피하네요 트레님이. 똥스턴 메이 궁으로 카운터를 쳤고요. 반대쪽에서 이제 솔저 궁극기를 켰습니다. 1대1 킬 교환. 제나타 조합 받으면서 살아남고 파라가 1킬 더 올려줍니다. 오 그래도 거점 80% 전에 갖고 오는 그림으로 가고 있죠? 역고 골드? 아 일단은 히오스탄 맞고 죽었구요. 오 이렇게 되면 한 턴 뺏기더라도 다시 한번 싸워볼 수 있는 작용 플랩. 일단은 역고 골드팀에서 궁극기가 많은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초월로 카운터만 잘 치면 되는 상황. 아 힐벤 너무 잘 들어갔구요. 거기에 4탄 묶이면서 펄스 초월 썼지만 일단 3명이 죽었구요. 아 포화 쓰자마자 끊기고 작용 플레가 거점 비벼보지만 어어? 이게 이렇게 된다고? 중요한 거는 그거야. 자유경쟁전 팀에서 플레니까 약간의 제약을 뒀어요. 근데 일단은 투투투 대 투투투로 맞붙어 보고서 혹시나 작용 플레가 지면은 투투투를 풀어드릴 겁니다. 일단은 살짝 조합에 변화를 줘서 라인하르트를 들고 가는 작용 플레 팀 파르시를 선택했고요. 반대로 일단은 메이 AC 조합을 들고 나오는 역고 골드 팀입니다. 과연 저 파르시에 대한 견제. 아 얘기하는 순간 윈스턴 메인 탱커에서 좀 출혈이 있었고요. 나노 윈스턴으로 먼저 들어가는 역고 골드. 아 수면 좀 빗나갔죠? 메르시가 케어 잘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아 아나 잡아주고요. 오 2대2? 이러면 또 할만하죠? 상대팀 골드 쪽에서 조금 무리하게 들어왔고 아 근데 라인하르트 힐벤 죽을 수밖에 없고요. 파르시 부활해서 압박은 할 수 있는 상황. LC 잡아주면서 침착하게 한 발 더! 오케이 잡아주고요. 거점을 갖고 옵니다. 와 왜 작용 플레를 약간 응원하게 되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다음 한타에 포화 그리고 솔저 궁극기로 막을 수 있는데 아 지금 상대 궁극기가 너무 많은 상황이에요. 역고는 5궁이 돕니다. 민선 진입할 수 있겠죠? 뽕선 진입하고요. 재우나요? 아 수면총이 없나봐요. 아 수면총이 없었고 네 2대2 킬 교환 난 상황 지금. 근데 저 라인하르트가 살아요? 근데 거점은 또 뺏겼고요. 무슨 일이죠? 파르시가 너무 앞에 나가서 거점 상황을 못 본 상황. 4탄 메이 궁극기도 메이가 2킬 그러면서 깔끔하게 역할고정 2대0? 야 역시 오버워치 알 수 없다. 일단은 그러면은 말한대로 과연 자유경쟁전에는 자유로움이 필요하죠. 팀당 역할로 역할 제한 비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포지션 2-2-2 제약이 풀린 작용플레팀에서는 어떤 조합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시그마 원탱의 3딜 어떻게 보면 이게 자유경쟁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오 이스킬 쓰면서 살아남았고요. 오 1대1 교환 메르시 부활하면서 오 이러면 또 작용 플레가 또 해볼만한 상황.
야 이래도 역할고정 골드가 이기는데요? 어 참 이러면 역고 실버분들에 모셔야 되는데? 궁극기 쓰나요? 궁극기 썼구요. 어 두 명 잘 뛰었죠? 자리야 필? 어? 뒤에 윈스턴도 필인데? 아 셋 다 물려다가 셋 다 살려줍니다. 한 달에도 확실히 보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역고 골드의 딜러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북에 쳐낼 수가 없거든요. 스킬 다 빗나가요. 예 혹시나 여러분들이 또 북에 의심할까봐 골드팀 딜러의 5초 플레이 보여드렸습니다. 오, 이번에는 야! 딜러 내놔 나왔나 봅니다. 일단은 작용 플레이 쪽에서 다른 탱커 하셨던 분이 딜러를 들고 가요. 그쵸 맞거든요. 현지인 골드예요. 이분도 지난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플래티넘 상대로 엄청난 고전을 하셨던 골드분입니다. 작용 로드오그 못 참지. 내가 탱커는 해야겠고 원탱으로 할만한게 로드오그밖에 없죠. 레킹볼이나 그치만 레킹볼 어렵구요. 어 근데 브리기트 잡았고 이러면 또 해볼만하죠. 작용플레이 힘내주셔야 됩니다. 그때 들어가는 역고 뽕스턴 뽕 타이밍이 잘못 들어갔죠. 일단은 그래도 다행히 한타 한번씩은 갖고 와요. 역고팀에서도 아 작용팀에서도 로드오그 걸리면서 잡아주고요. 직격까지 켜서 압박하고 있는 역구 골드팀의 모습. 둠피스 아이고 아이고 어? 아이고 석양 아이고 아 일단은 작용 플레이 트레이서가 펄스로 하나 잡았고 아 박밀 근데 여기에 자탄한조가 입혀지면서 또 역고 골드팀이 키를 올리고 있습니다. 아 몸샷으로 둠피 잡았고요. 대기 네, 타이밍이 어긋났습니다. 오 플래티레드 역고 골드 자존심 싸움 과연 오 몸샷 이거를 역할 고정 골드팀이 승리를 하네요. 그 작용 플레이 분들 저 정말 죄송하지만 역할 고정 실버랑 해봐도 되나요? 좋아요 네, 좋아요 좋아요 괜찮아요. 할 수만 있다면 좋아요. 할 수만 있다면 좋아요. 이거 이것만으로 지면 큰일 나거든요. 역고 실버랑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믿어도 되죠? 블루팀은요 역할 고정 실버팀이고요 레드팀은 작용 플레이입니다. 일단은 라자팀을 들고 오는 실버팀 오 하나무라 전장 메이 좋죠? 정크레드 그쵸 이게 실버쯤 오면 정크 유저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일단 파르시가 나왔습니다. 어, 압박하면서 진입하고 있고요. 오! 역고 실버가 먼저 킬을 냈어요. 오! 못 잡았어요. 메이어! 오! 근데 실버 브리기트가 도와주러 왔다가 괜히 본인만 죽었어요. 뭐 게임이 이렇죠? 이거 3분 40초 남았거든요. 가능한가요? 작용 플래팀? 일단 윈스턴으로 바꾸면서 바로 뽕스턴을 가려는 속셈인 것 같고 뽕스턴 일단 뛰었고요. 아 근데 수면총 맞은 거 라인하트가 깨워주면서 한 번 더 해볼만한 상황. 아 역으로 자탄 자리아 1인공 받아치면서 1대1 킬 교환이 일어났고요. 부활하면서 수적으로 유리한 작용 플레 일단 라인으로 바꿨어요. 아 근데 누웠고 이러면 한 턴 더 막힐 것 같은데요. 윈스턴 주는 방도 받으면서 뛰려고는 하는데 어 좀 에코도 있어서 매섭죠. 힐밴도 맞았고요. 힐밴 풀리자마자 일단 갑니다. 아나 수면총 잘 뺐고요. 오 끈덕지게 아나 잘 매콤주먹 섞어서 잡아주나요? 아 일단은 아쉽게 1대1 킬 교환이 나고 있는 상황. 레킹볼 파이드라이브 얼먼데다 찍습니다. 메이 궁극기 수면총 맞으면서 씹힌 것 같죠? 어 이러면 충분히 해볼만한 작용 플레이. 에 피가 없는데 그냥 찍었어요? 어 그래도 어그로를 잘 끌었고 어? 스킬이 또 다 빗나가요? 빨리 정리가 안되면 또 큰일 나거든요? 일단 윈선이 궁극기 쓰면서 오른쪽 틀어막고 있고 그 사이에 탱커들이 비비고 있어요. 킬이 안 나고 있지 않은 상황. 에코가 그래도 1킬 둠피가 1킬. 어 근데 두 명 누운 상황. 아 둠피 주는 방벽 받으면서 살았고 반짝이는 바지
아, 불사장치 카운터 잘 치는 자탄이었고 죽음 문소. 어, 작용 플레가 일단은 밀어내는 그림입니다. 네. 어, 정리가 너무 안 되는데요? 지뢰밭? 어, 메이 잘 눕혔고 루시우까지 잡으면서. 어, 이거 설마 이거 추가 시간 가진 않겠죠? 네, 밀어냅니다. 15초 남기고. 이게 하나모라여서 이렇게 좀 비벼진 건지, 이게 우리들의 그냥 본인 티어 경쟁전이라고 봐도 사실 무방한 정도긴 했거든요. 아, 근데 잤어요. 시메트라르 전략을 쓰는 역할 고정의 실버. 오, 좋은 전략이죠. 아, 근데 일단은 두 명이 죽었고 그래도 1킬 낸 상황. 거리가 안 되는데 총알랑대하고 있어요. 전략은 좋았는데 과연. 아, 죽을 수밖에 없었고요. 확실히 작용 플레이 저력을 보여주나요? 여기서 그래도 A 완막하면은 체면 치레는 하거든요. 일단은 자탄 쓴 거를 메이 벽으로 잘 카운터 쳤고요. 뽕 자리아로 살리긴 살렸습니다. 어, 근데 포커싱 당해서 죽을 것 같은. 네, 작용 플레이 이러면 바로 진입할 수 있죠. 역고 실버의 윈스턴 열심히 휘젓고 있습니다. 지금 뭐가 뭔지 잘 모르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 일단은 그래도 거점을 밟긴 밟았고. 아, AC의 바비 2킬을 또 합니다. 이러면 윈스턴까지 잡고요. 남은 시간 1분. 궁극기가 많은 작용 플레이 그래도 1거점 뚫어볼 수 있을지 일단 집게키면서 가고요. 아, 근데 둠피에게 죽었고. 아, 둠피 1인공 묶었지만 역으로 죽는 역고 실버의 모습. 네, 자리아가 잘 묶으면서 이걸 마무리하네요. 아, 아무리 그래도 실버가 비빌 짬밥은 아니다. 작용 플레이 깔끔한 승리로 끝이 났네요. 요 정도로 정리해볼 수 있을까요? 작용 플레이 역할 고정 골드랑 뭐 비벼질 수 있다. 그치만 확실히 두 티어 차이는 극복이 힘들다. 뭐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작용 대 역고의 대결 컨텐츠를 해봤는데요. 역고 골드 팀원분들 중에 상대적으로 또 잘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작용 플레이분들 중에 또 이제 상대적으로 못하는 분들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데, 뭐 어쨌든 일단은 재미로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또 저는 다음에 더 다양하니까 즐거운 컨텐츠로 돌아올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면서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아, 유바.